지금 근무하시는 중이에요? 네, 지금 예약을 좀 여유가 있어서 아, 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오, 네, 어떻게 그쵸? 맞았어요. 감사해요. 나중에 직접 한번 오세요. 시간 되시면. 아, 제가 진짜 가고 싶어서 원래 잘뭐좀어안 다니기도 하고 한데 또 궁금해서 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네, 저어좀 뵙는 게 좋은 걸 너무 잘 알아서 얼굴 네,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영상통화를 해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신점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처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그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사주가 그래.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뭐안 된다, 망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 무조건 한 번은 이혼이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혼 수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총세번 정도 다녀와야지 진정한 본인 짝을 만난다고 해. 세번 정도 갔다 와야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마음이 아프잖아. 자꾸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 어떨 때는 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시다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도 그렇게 오래가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게 관계가 오래가는 걸로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랑 만나다가 또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되시면 올해는 쭉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해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분을 만나셔서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인연을 이어나가시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금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주소를 왜 여쭤봤냐면 그 어르신들께서는 한번 그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이사 계획이. 아, 이사 계획이 그러면은 같은 동? 같은 지역에서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신데, 혹시, 네, 괜찮으세요? 근데 이 전주라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맞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전주 그 효자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이랑 안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지역도 보면은 이 지역 안에 또이 건물이 있는 그또 땅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랑 조금 잘안 맞는 것 같아. 효자동이라는 지역은 잘 맞는데, 그 건물 있는 그 땅, 그 건물, 이거랑 조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한번 가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근데 가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히려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한번 옮기셔야지, 그, 우리 이제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업장 매출도 조금 더 오르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입소문? 입소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좀 인정하는 그런 기운들 있잖아. 이런 게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는 걸로 저는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럼 위치는 혹시 여기서 이 효자동인데 다른 그냥 그것만 위치만 바꾸면 될까요? 위치만 바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지금 효자동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 이동하시는 게 부담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효자동을 벗어나셔가지고 다른 곳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효자동을 벗어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건물이랑도 우리가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그 건물이 있는
그 땅이랑도 우리가 다 기운 잘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혹시나 그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좀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러면 이 효자동 내에서 본인하고 기운이 잘 맞는, 합이 잘 드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괜찮아요. 올해 말이면 이제 올해 12월 달이잖아. 근데 올해 말 안으로는 이제 무조건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그러면은 좀 끝나가는 과정이신 거예요? 내년 5월이요. 내년 5월. 네, 근데 계약이랑 상관없이 좀 작아서 제가 합이 좀 작고 이제 회원이 좀 많아지면서 원래 옮기고 싶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이런 거를, 근데 작년에 실제 얼마 안 됐었잖아요. 계약을 한 지도 1년도 안 됐고.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올해는 좀 가자. 좀 그렇게 일단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 5월로 넘어가면 시기가 너무 늦어요. 올해 안에 일단은. 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2, 3월부터 그런 기운이 잘 들어온다고 해요.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기운이 2, 3월부터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또 매물을 또 알아보셔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한번 넉넉하게 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시고, 매물을 천천히 알아보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하고 합이 잘 맞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이게 시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있는 손님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꼴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공간이 좁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좀 제한적이잖아. 그쵸. 그러면 손님들이 오고 싶다가도 본인이 약간 못 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 주기는 해. 근데 시기가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눈길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아깝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많은 손님들을 데려가는 게 좋은데, 이 손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가게에 이렇게 나눠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그냥 올해 초에 조금 부지런히 알아보셔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이제 또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되시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이트톤으로. 제가 좋아해요, 하이트톤. 심플한 거. 그렇게 해야지 또 손님들이 봤을 때 조금 그러니까 이 가게에 딱 들어왔을 때더 편안함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아, 여기 좀 되게 괜찮은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좀 불러들이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번잡하지 않게, 최대한 깔끔하고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거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7평 정도 돼요. 7평 정도. 그러면 혹시 계획하고 계신 그 평수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20평대 이후로 가려고 하거든요. 20평대. 평수는, 네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 말, 말요? 혹시 제가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될까요? 아직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아직은. 가서도 혼자 하는 게 낫나요? 만약에 오래 옮기시게 되시면 한두 달 정도는 혼자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한 두세 명 정도는 쓰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직원을 쓰게 되시면 그 나이는 사실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 말고, 약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 있죠. 초짜들. 초보들을 고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경력자를 쓰게 되면 자꾸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마음고생할 바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고생을 하더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쓰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아예 초보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우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경력자를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쵸. 왜냐면 경력자를 쓰면 손님 주면 바로바로 다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돈을 또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 반짝이에요. 맞아, 그쵸. 근데 우리 또 사업하려면 오래 가려고 또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경력자보다는 그러니까 초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는 게더 좋은 걸로 저는 보여지기는 해요. 제가 이거를 한 얼마까지 할수 있을까요? 지금 그샵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5년까지는 거뜬한 걸로 보여요. 이 부분도 혹시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일단은 싶다? 제가 10년 안에는 네, 이제 제가 일하는 것까지는 직원을 한대 맡기기 전까지는 10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본인이 직업만 잘 쓰면 5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내 계획, 모든 계획은 5년 안에 있어요. 생각보다 좀잘 돼서 제가. 그래서 가게 때문에 이제 들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솔직히 있으세요. 근데도 계속 그분들은 소수기 때문에 계속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채워주셔서, 제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옮길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또잘 제가 봤을 때는 5년으로 보이고, 근데 이렇게 맞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5년은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네, 맞아요. 그렇게 그쵸. 생각해. 또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나갔을 때, 그러면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딱그 위치가, 진짜 사장님의 위치가 되는 거지, 그때 되면. 그쵸. 그렇죠. 원장님의 위치가 돼서 정말로 딱 단골들만 케어하면서 직원들을 돌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지금처럼 성실하게 조금 부지런 떨면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항상 부지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건강 잘 챙기고. 제가 몸이 좀 살짝 안 좋아서. 그쵸. 네, 제가 좀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직원을 좀 쓰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성수기 땐 너무 힘들어서 맨날 약 그쵸. 먹거든요. 약 먹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직업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본인이 갖고 올 수밖에 없어. 접촉하면 그래. 그쵸. 그래서 보통 그 마사지, 막 바디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되게 아니면은, 더 힘들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그 사람이 안 좋은 거를 땡겨오는 가져와야 거거든. 되니까, 맞아요.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자꾸 쌓이면은 우리가 이게 몸 건강으로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좀 허약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컨디션이 자꾸 저조해지는 그런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렇게 또 말은 나오진 않아요. 감사하네요. 저는 많이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그 우리 밥 먹는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수면 패턴,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조금씩 해야 되잖아. 근데 맞아요. 우선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보라고 하시네요. 왜냐면 식사 시간도 너무 불규칙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잠자는 그 수면 패턴도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운동 부족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해서 혼자 있을 땐 잠깐 한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그쵸. 바쁘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요. 공부만 한다고. 근데 우리가 또 길게 이거를 잘 되게끔 하려면 또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빼시더라도 운동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남 챙기면 뭐해? 본인이 건강해야지. 맞아요. 다 챙겨서 주는 스타일이라 제가. 그래. 너무 퍼져도 좋지가 않아. 근데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제가. 잘안 바뀌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왜
되게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자기 마음을 쓰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마음을 쓰는 거를 자기의 기운을 쓰는 거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사람들을 대할 때, 손님분들을 대할 때도 그게 다 묻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본인 좋은 기운을 그 사람한테 다 퍼주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 가고 나면 엄청 피곤하지. 필요해요, 그쵸. 필요해요. 자기가 다 줬으니까 그래. 맞아, 엄청 필요해요. 그쵸. 근데, 제가 한 5년,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10년 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제가 이제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그러니까 잡히는 수익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5년 안에 서브를 벌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초반에는 막못 챙겼는데 지금은 챙기려고 해요. 밥도 막 먹으려고 하고 수면 패턴도 그러고 술 같은 경우도 좀 마셨는데 좀안 마시려고 이제 그쵸. 줄이고 있고 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근데 그게 제 욕심이 좀 채워질까요? 제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다 주는 욕심인데 그러네요, 제가. 그러게, 내가 봤을 때는 주는 욕심 말고, 퍼주는 욕심 말고, 본인이 실속을 챙기는 거에 욕심을 조금 더 부려야 돼요. 실속을 챙겨서 다 저버려. 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주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 그게 안 바뀌네요, 그쵸. 진짜. 근데 우리가 또 직원을 써야 되잖아. 네, 맞아요. 직원을 쓰려면 조금은 냉철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직원들한테 휘둘린다.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거든요. 근데 대표가 직원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 그쵸. 딱 강단 있게도 할 말은 하고, 또 이제 고쳐줘야 될 부분 딱 고쳐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직원분들한테 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를 표출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책 잡히게 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퍼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강단 있게, 조금 냉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딱 우리 원장의 입장으로, 대표의 입장으로 딱 자립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5년 안에 가능하실 것 같고, 이제 또 우리가 10년 그 이후에 목표가 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대표로 자리를 잡으시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지점을 좀 내세요. 이게 뭐 체인점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확장이, 근데 이게 큰 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 큰 체인점은. 그냥 이제 본점을 하나 두고, 가게 두세 개, 많으면 네다섯 개 정도, 그 정도로 분점을 내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계획하시는 계획이 좀게 있는 거라.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잘 살아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그냥 딱 앞만 보고 부지런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 그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결혼하지 말고. 어떡해요? 결혼하면 또이 사람 뒷바라지 다 해야 돼. 제가 팔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뒷바라지하고 그냥 거덜라고 한다고. 그래.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또 뒤에서 또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좋네요. 그런 거는 되게. 그것 때문에. 혹시 지금 본인이, 자식 뒷바라지는 하는 건 없을까요? 자제분 있으세요? 제가 아기가 셋이 있어요. 아, 셋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보다는 남편 뒷바라지 하는 기운이 훨씬 더 많네요. 그럼 지금 애기들 3명을 다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양육을 다 혼자 하고 있어요. 혹시 첫째가 몇 살이에요? 나이만. 첫째가 14살 됐어요. 14. 꽤 나이가 있네요.
네, 일찍 일찍 나가니까. 나와서 네. 14살. 혹시 자제분들 사주가 다 좋은 건 아세요? 아, 그런 얘기를 한번딱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땐 3명 다 굉장히 좋아요, 사주가. 애기들이 속도 안 썩였고 지금까지 감사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첫째가 그러니까 뭐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성격이 둘째가 좀 성격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첫째가 워낙에 그러니까 잘 리드를 해서 좀 엄마 같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딱 네. 입학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첫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엄마 말을 약간 반항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게 사춘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것보다는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는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면 돈다 대주고, 똥 닦아주고 다 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